아니 제가 아까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뭐 가죽 공예인가 뭐 만드는 그 조그만 공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소확행이 아니라 요즘에는 소소하게 만들면서 느끼는 행복, 소만행이 또 유행이잖아요. 소만행. 그래서 약간 좀 알록달록한 저 집에 가서 뭐좀 만드는 행복을 제가 카메라 한번 싹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와, 분위기 제일 좋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없나 보던 찰나에 이 공방에 보여서 들어왔거든요. 야, 좀 느낌이 제대로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 그러면 활용도도 높은 그 키링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카메라 보고 출발을 외치게 하나 둘 셋 출발! 됐어. 자 이제 준비 다 되셨죠 선생님? 자 이제 키링 만들기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어떤 거부터 시작할까요? 가죽을 바느질을 해야 될 건데 이따가 네. 바늘로 그냥 뚫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크처럼 생겼죠. 그리프라고 하는 건데요. 미리 이걸로 구멍을 뚫어주고 왼손을 잘 붙여서 이 그리프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그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저도 또 선생님이 옆에서 좀 남자라면 망치질이죠.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때리면 되잖아요. 구멍을 다 냈으면 네. 이제 실로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바느질로 스티치를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장식시죠, 장식. 아, 스티치. 네, 영어 많이 나오네요. 스티치. 아, 이렇게 자꾸 뭐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한번.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가까이는 잘 안 보여요.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아 이게 진짜 이게 돋보기예요, 이게 진짜. 진짜 이게 돋보기예요.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이신 분들 손을 이렇게 맞대가지고 이렇게. 네. 자 여기 보세요. 눌러서. 네. 제가 가죽공예를 처음 배우게 된 이유는 변하면 변할수록 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손때 묻으니까. 저는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로 배워볼까 하다가 제대로 꽂힌 거죠. 근데 그 잠깐 토크 나는 그 사이에 또 완성을 하셨어요. 와, 속도 진짜 빠르시다. 자, 키링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와. 아, 오늘 송PD의 첫 번째 그 영상에 또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특별 이벤트, 10초 동안 네. 이 공방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도 한 번이에요. 준비되셨죠? 시작! 네, 남원은 함남리에 있는 논두녕 가죽공방 작업실을 운영하는 가장 야호라고 합니다. 가죽공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가 아니면 자 끝났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0.88초도 인심 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저는 누굽니다 하고 끝이 났어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함남리 가죽공예 치면 딱 하나 나오죠? 아 그럼요. 검색하셔서 또 많이 좀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